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김연주 대변인인데요. 오늘 두 가지 논평에 대해서 온마이크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생명이 달린 의료 난제를 타결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합니다. 대한민국 의료는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난 시스템을 유지해왔습니다. 박정희 정부부터 시작된 건강보험 체계는 우리 보건의료의 근간을 떠받쳤고 최고 수준의 의료 인력 역시 국민을 위한 헌신으로 그 주춧돌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분야에서 개선의 필요성도 꾸준히 제기되어왔기에 윤석열 정부에서 의료개혁을 추진했던 것입니다. 아울러 의료개혁의 일환인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많은 국민들께서 공감하고 계신 것 실입니다. 그렇지만 지난 2월부터 전공의의 90%가 현장을 떠났고 이후 모든 부담을 다른 의료진들이 오롯이 떠안게 되면서 의료 현장 곳곳에서 한계에 다다랐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미 확정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문제는 변론으로 하고 그 차후 연도인 2026년도 정원 결정에 대해서는 다시 논의해보자는 제안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한동훈 대표는 여야 의정 협의체를 공식 제안했고 대통령실 역시 긍정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달린 문제입니다. 너와 내가 어디 있고 여와 야가 어디 있겠습니까? 행정을 책임지는 정부와 대통령실, 또 정치권의 여와 야도 모두 열린 마음으로 함께 논의의 장에 모여야 합니다. 의료계에서도 대표성을 가진 분들 모두 테이블에 나와 목소리를 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직 국민만을 위한다는 그 한 가지로 함께 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재명 하명 지역화폐법은 포퓰리즘 악법일 뿐입니다. 민주당의 망국적 현금 살포 시즌2가 재현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퇴원 후 당무에 복귀한 이재명 대표가 지역화폐를 언급하자 민주당은 일사천리로 당론 채택을 하더니 어제 국회 행안위에서 강행 처리를 했습니다. 지자체의 지역화폐 사업에 중앙정부의 재정 투입을 의무화하는 것이 법안의 골자입니다. 정부의 예산권 침해 소지가 클 뿐만 아니라 국가 재정에 대한 어떤 고민도 없는 거대 야당의 폭거입니다. 지역화폐는 비용보다 편익이 크지 않아 효과에 대한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더욱이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선정된 지역화폐 운영사는 각종 비리, 특혜 의혹을 받았고 석연찮은 경로로 수십억 대의 수익을 챙겼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바로 그런 이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거대 야당은 의석수를 무기로 또다시 포퓰리즘 입법을 밀어붙이려 합니다.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는 여야 협치에도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양당 정책위 의장이 오늘 만나 지난 1일 대표회담에서 합의했던 민생공통공약추진협의회 구성을 논의할 계획이었지만 무산됐습니다. 민주당은 민생회복을 위한 협치보다 당대표의 하명이 더 중요한 것입니까? 망국적 입법 폭주를 위해 의회 민주주의를 내팽개친 거대 야당의 폭주는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포퓰리즘 악법을 철회하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